안세민 감독님 소고기 한번 사주십시오. 아 이건 못했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 당진 시민에게도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당진에 한 골이면 되거든요. 자 크로스 헤딩! 골! 동점골! 스코어 1대1! 다시 한번 규력을 맞추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. 와 지금도 완벽하게 프리킥에 올라갔고요. 방향만 돌려놓는 헤더로 또 김은도 골키퍼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정말 네. 이 경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렇죠. 자 이렇게 되면서 이인규 선수 초반에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은 후반 들어서 완전히 공격수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슈팅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아 끝까지 또 집중력을 가졌던 당진의 승리입니다. 이인규 역시나 앞서 본인 스스로 놓쳤던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. 그 부담감 이겨내고 득점을 넣은 뒤에 너무나 흥분한 상황 그리고 기쁜 상황과 함께 유니폼을 벗고 아, 네, 그렇죠. 홈팬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. 저 상황에서 저 열기 속에서 유니폼 안 벗고 어떻게 배깁니까? 네, 네 그 열정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완벽하게 머리를 돌려놓고 아, 정말 감각적인 헤드였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 경고카드를 받게 됐거든요. 이인규 선수가 자 양팀 모두 현재 경고카드를 받은 선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충주 시민에는 김은도 들리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네. 자 이인규 선수 먼저 경기를 끝낸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아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어요.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먹어가지고 너무 힘든 경기를 했는데 제가 득점을 해서 승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. 네, 지금 같이 있는 이제 자녀분은 아드님인가요? 예, 제 아들입니다. 두 돌 지났습니다. 아, 정말 이 순간을 또 특별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아들에게 좀 어떤 아빠로 기억이 되고 싶나요?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아기가 조금 커서 이제 우리 아빠가 축구 선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경기장에서 뛰고 싶습니다. 네, 이인규 선수 오늘 득점하기 전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인규 선수에게 크로스를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.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. 그런데 득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아, 제가 기회를 조금 놓치고 네,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좋은 어시스트가 와가지고 득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너무나 기뻤습니다. 네 그리고 그 골 장면도 너무나 감각적인 헤더였는데 저는 셀레브레이션이 네네. 기억이 나더라고요. 아, 네, 네 웃옷을 이제 벗어 제끼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 아 정말 그때 순간 네. 좀 듣고 싶어요. 아 그때 이제 당진 시민축구단이 이제 내년부터는 K3를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K4에서는 마지막 경기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경기장에 오신 팬분들에게 제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. 네 경고카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. 아 괜찮습니다. 이게 더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아, 경고 받고도 감독님께서 뭐라 말씀 없으셨나요? 아 절해야죠 저한테. 자 그럼 한상민 감독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누구요? 한상민 감독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, 한상민 감독님 소고기 한번 사주십시오. 아 이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자 그리고 이인규 선수 네.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네. 한마디와 그리고 네. K3 리그에서 이인규 선수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아 예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소집 해제를 해서 K2 대전 하나시티즌에 가게 됩니다. 가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자 이인규 선수의 앞으로도 멋진 행보 축구 선수로서의 그런 더 활약들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